읽으면서 스틸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. 네.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고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. 그 경기를 읽는 넉스. 하드오프 이우석. 다시 아바리엔토스. 지금 현대모비스 공격이 좀 정체돼 있죠. 네, 이번에도 아 그로마 석점퍼. 아. 예, 많은 소라들이 떠돌고 있고 선수 중에 가장 많이 했던 시즌이 있었고 지난 시즌입니다. 게이지 프림 선수하고 좀 같은 점은 파워가 좋다라는 부분이고, 예. 다른 점은 좀 더 좀 하는 척하다가 아 코너에 네. 아 바리엔토스가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던져봤습니다만 이번엔 물발. 자 아노시키가 날립니다. 그러나 이우석의 수비 두 명. 자 뺏어내는 모비스 RJ 마무리합니다. 아바리엔토스 선수가 에서도 흐름을 읽으면서 스틸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. 네,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고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. 그 경기를 읽는 넉스. 핫오프 이우석. 다시 아바리엔토스. 지금 현대모비스 공격이 좀 정체돼 있죠. 네, 이번에도 아 그러나 석점퍼. 아바리엔토스 배우잖아요. 그렇죠. 몸에 배어 있는 그런 건데. 그런 것 없이 다른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모비스. 이정현 선수는 자 아바리엔토스 이번 석점도 들어갑니다. 세 개. 그러니까 효율성도 올라가는 겁니다. 같은 손 아바리엔토스 빼줍니다만 자 일단은 지켜내고 있는 모비스입니다. 이우석 쪽으로 이우석 그대로 올라갑니다. 석점퍼 들어갑니다. 바꿔야 되겠습니다. 이우석 아바리엔토스 다시 이우석 쪽입니다. 미들 점퍼 이번엔 들어갔어요. 오픈 찬스가 나면 던질 수 있는 선수입니다. 네, 이 선수가 이 옵션으로 이 득점력 폭발적으로 보여준다면 손익붐은 날개를 또 달 수 있어요. 더블 클러치 올라갔습니다만 반칙. 선수가 이런 공격을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수비를 좀 가운데로 몰아놓고 KT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KT도 시절에 또 뛰었던 선수들이기도 하고요.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들이죠. 네, 김현민 두 점.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. 그 얘기 저희가 했었잖아요. 슛이 네, 그렇죠. 메이드 되고 나서